이 선수는 자전거로 벽을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했을까요? 이곳은 바로 MTB의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장, JBC 4X Revelations. 이 대회에서 체코 출신의 라이더 미칼 마로시는 전설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두로 앞서가던 그의 자전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넘어지고 마는데요. 당황한 마로시는 서둘러 다시 자전거에 탑승하나 순식간에 다른 선수들에게 추월당합니다. 이제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마로시는 이미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과연 그는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후반부,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승부를 결정짓는 시점에서 그는 놀랍게도 다른 선수들이 감속하는 코너에서 벽을 타기로 결심합니다. 마로시의 기상천외한 벽타기 묘기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전의 순간을 창출해냈습니다. 훗날 마로시는 당시 경기를 회상하며 진정한 승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데에서 온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기회는 존재하며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칼 마로시가 보여준 레이스는 그저 순간의 스포츠 게임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키는데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전환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